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파헤쳐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86번가의 정광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주말을 부르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네, 정광호 대표가 오시면 이제 주말이 거의 다 왔구나.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자, 오늘은 또 이번 주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 좋은 실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도 기업들, 금융주를 비롯해서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기아, 네이버 할 것 없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이것에 비해서 영 재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큰둥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정도 이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주목이 되는 거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지만 지금 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엇갈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실적 시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거의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실적 시즌?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서 네. 이번 실적 시즌이 혹시나 이제 장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실제 이제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기저가 상당히 이제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상치가 네. 뭐 플러스 전년 대비 63에서 4%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콘센서스를 약 90%의 발표 기업 중에서요. 90% 정도가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예, 여전히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평균으로 보시면 5년 동안에는 약 한 75%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아직은 실적 시즌 한가운데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각종 정책적인 부분이나 부채 한도 협상, 델타 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은 순수하게 그 이제 실적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뭐 미국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 뒤로 또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의 기저는 거의 지금 기업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도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 시장도 뭐 오늘도 어제 뭐 현대 기아차가 실적 발표 나왔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데 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조금 이상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한국 기업 실적은 이미 반환점을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제 사실 기업들이 몇 개 발표를 안 한 것 같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신데 이제 중요도나 기업 이익의 규모 측면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에서 15위 안에 있는 기업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기업이 벌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콘센서스 이제 높아져 있었죠. 한국도 그 부분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포스코는 두 자릿대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주었고요. 그렇죠.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기아 이런 쪽도 지금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이제 호실적, 그다음 영업이익은 이제 시장의 콘센 정도 충족. 뭐 이 정도면 아주 또 뭐 만족스러운 숫자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적들이 지금 중요도 측면에서 저희 시가총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환점이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여러 이제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들이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모두 좋은 실적을 네, 정말 좋았습니다. 예, 발표를 해서요. 아, 그러면은 금융 쪽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테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조선주는 뭐 일회성 요인 이런 것들로
실적이 적자가 크게 난 거를 보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단가 이제 협상이 끝나지 않은 후판 가격을 미리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이어서 사실 이쪽도 실적이 나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한국 시장 봐서는 역시나 미국하고 비슷하게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근데 벌써 이제 반환점을 지나가지고 특별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없으실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뭐 저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전체적인 기업의 숫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제 거의 다 느꼈다라는 거죠. 잘 나오는 추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은 했지만, 자,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실적 잘 발표를 해도 뭐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흔히들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뭐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말씀들을 하시지만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경기 민감주는 또 매매를 하실 때에 퍼가 높을 때 사가지고서 퍼가 낮을 때, 즉 기업 실적이 안 나올 때 사서 기업 실적이 잘 나올 때 피크일 때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국은 시장 전체가 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이게 민감주의 성격이 강한데 이 민감주들이 과연 지금이 피크일까 아니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직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매번 이제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뭐 연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물가나 고용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죠. 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점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서 한국 시장에 이제 그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적인 변수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방향이 잡혔다, 뭐 위로나 아래로나 그렇게 나오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고용이 계속 잘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속해서 하반기로 가며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뭐 이제 이걸 가지고서 특별히 이제 상방으로 막 뭐 크게 베팅을 하는 외국인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장의 뭐 특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이런 그런 금리나 경제 지표나 미국 쪽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 매크로적인 것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이 움직여야 그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또 이외에도 뭐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 그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개별주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실적은 괜찮다. 그러면은 증시가 사실 뭐 상방은 모르겠지만은 하방 위험은 많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주요 대표주들은 민감주 성격이 강하니 아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고르기가 싫고 그래 버리면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소위 말해 똘똘한 이제 중소형주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8월 중순이 이제 2분기 실적의 데드라인입니다. 이때 아마 개별주들 실적 발표할 텐데요. 그때 가서 또 옥석 가르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을 개별주를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좀 그 이제 미리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형주들은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외생 변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뭐 다른 부분은 미리 체크를 못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또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차기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한다, 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임기 자체가 이제 내년 2월이면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되어야 하고 원래는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그 의회에서 상원 하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연임에 대한 얘기, 뭐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시즌입니다. 그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에는 사실 이제 이틀 전에 증시가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다가 그거를 빨간불로 급반등을 시켰던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기에는요,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된다는 뉴스가 일단은 가장 증시에는 좋을 수 있는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하는 게 호재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를 뭐 자산 가격만 봐서는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뭐 구간이 이제 명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근데 새로운 분이 만약에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조사, 어떤 성향을 가질지 이런 거에 대해 생기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임 쪽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한국처럼 좀 외생 변수에 크게 움직이는 증시에는 뭐 가장 뭐 민감하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정리를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 여러 가지 이슈, 뭐 개별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고 살펴봐야 될 것이 미국 쪽에. 예, 연준 의장, 되게 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네네. 우리 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문제도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정화우 대표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도 주시고 인사이트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